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그런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 고충들,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해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은요, 회개와 죄지음 이 사이에서 고민하는 어떤 분의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그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제 주위에 보면 죄를 쉽게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된다 생각하는 언니가 있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회개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단 좋단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겨달라 회개를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회개만 하면 된다는 신앙인들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저도 아는 언니가 크리스천들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그만이지 그 말이 싫어서 교회 안 다닌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만일 그런 식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네. 회개하면 되니까 또 죄져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네. 이것은 결단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위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네. 여기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런 회개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서 죄를 지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희생제사가 있잖아. 번제를 드리면 돼, 속죄제를 드리면 돼라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괜찮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는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크게 착각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동의 변화가 수반돼야 그게 진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집을 떠나서 고생할 때 그때 뉘우치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렇게 있는 것이 네. 너무 잘못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탕자가 일어서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살게 될 때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인 것이지 흙에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의심할 만한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 네, 정말 우리의 회개는 행동이 뒤따라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는데요. 알면서 지은 죄, 우리는 회개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 그 안일함,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죄를 단 한 번도 안 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회개를 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또 넘어지고 또 똑같은 실수를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는데 연약해서 또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것을 현상만 보면 두 사람이 다 똑같아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지으니까 현상만 보면 두 사람은 다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마음의 자세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네. 말씀하신 언니의 경우는 과연 어떤 경우인지 제3자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정말 언니도 정말 나는 이렇게 죄 짓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런데 너무 연약해서 또 쓰러지는 경우일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텐데 또 죄 지어도 되지 하면서 죄를 짓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제3자가 판단할 수가 없고 두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자가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누구한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부단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런가? 정말 주님 안에서 회개에 대한 가치 정립 다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저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행동으로 뒤따르고 또 주님께 그 마음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가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생활 속에 또 가치관 속에 오는 그 고민들 여러분의 모든 질문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가만을 위한 익명 상담방이 열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고민을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0% 익명이 보장되니까요. 솔직한 여러분의 고민 많이 보내주세요. 아 그런가 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젠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